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정서적 자유 그리고 그 경제적 자유를 돕는 대한민국 1호 습관주력자 이범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이른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김효석 박사님 유튜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가 BC 글로벌이 추구하는 그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오, 멋지더라고요. 브라보, 콜라보, 고투게더,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강의 주제는 습관 멘토가 들려주는 습관 성공의 비밀이라는 주제고요. 네,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시작은 잘하는데 끝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책 제목도 매번 시작만 하는 사람들이 습관의 완성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를 맞추신 분은, 이 책이 제가 쓴 책은 아닌데 제가 처음으로 돈을 받고 이렇게 그 책에다 다른 책에다가 그 조언해주는 글을 실었어요. 추천을 실었기 때문에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작가가 쓴 책인데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물가에 개구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가 있습니다. 여섯 마리가 있는데, 자, 이 여섯 마리가 통나무에 있어요. 통나무에 있는데 이 중에 다섯 마리가 네, 점프 뛰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통나무에서 점프를 해서 내리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나무 위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아, 네. 제일 먼저 다섯 마리. 아, 네. 혹시 이유가 마음만 먹었지 뛰어내리지. 아, 네. 정답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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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주세요. 네, 네. 제가 이따가 이 선물 네, 책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확률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의도성 체감의 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성공학자 유리건 헬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72시간, 즉 3일 안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네, 그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단 1%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별표를 이렇게 세 개를 쳐놨는데, 그만큼 제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니까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6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 습관 코칭을 하면서 얻은 깨달음, 깨우침 중에 하나인데, 이 시작 단계와 완성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작 단계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집을 이렇게 우리가 짓는다라고 생각을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이 정체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지붕에 해당하는 우리의 꿈과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 나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거 어울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갖다가 그냥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는 거죠. 근데 이 정체성과 이 꿈 목표를 단단하게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둥에 해당하는 습관입니다. 매일매일의 습관. 이렇게만 되면 이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6단계의 시작 단계에 완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완성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 그러니까 정체성이 우리가 생겼다고 해서 나는 오늘부터 뭐 어떤 새로운 꿈을 꿀 거야,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 거야, 엄마가 될 거야, 이런 정체성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이게 이 무의식 속에 단단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좀 반복이, 훈련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을 했을 때 정서적 자유를 얻게 돼요. 이 정서적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잡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열중해야 할 우리의 비즈니스, 꿈, 목표 이런 걸 생각하기에도 바쁜데, 괜히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카톡 왔는데, 친구 카톡 왔는데 지금 밥을 할까 말까,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적 자유가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가장 정체성을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정서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습관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지속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시간과 그리고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제적 자유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지분과 정체성, 이 바닥을 떠받쳐주고 있는 이 기둥, 기둥이 습관이죠. 습관이 뭉개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지죠.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개구리가 다섯 마리가 결심을 했지만 결국은 결심만 한 거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여섯 마리가 남아있는 거죠.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초반에 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네, 삼성 SDI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요즘에 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많이 핫한 회사이긴 한데 저희 회사가 뭘 만드냐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요. 이런 배터리도 만들지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네, 이쪽으로 좀 저희 회사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박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해줬지만 제가 14번의 퇴사를 했어요. 지금 회사가 15번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4번을 옮겼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루 만에 때려친 회사도 있고요. 일주일 만에 때려친 회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황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이 회사는 지금 한 6년을 무리 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다닐 계획인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회사를 이렇게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습관이라는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아침부터 이런 나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라는 이런 성취감 이런 걸 갖고 출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만큼 더 많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내적 이 내면의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도 합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세 권의 책을 출간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습관홈트, 어른들을 위한 습관홈트, 그리고 제 초등학교 1학년의 딸과 이제 4년 동안 지금 계속 습관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책으로 낸 우리 아이 작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출간한 습관의 완성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냈더니 뭐 제 삶에 좀 어떤 변화가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 KBS 일라디오에 출연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작년에 SBS 스페셜에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을 잘 했느냐 4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TV만 보고 잠만 자고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막 버럭 소리 화만 내고 아빠 피곤하니까 저리 가라고 이렇게 화만 내는 무서운 아빠였었어요. 그러다가 보다 못한 아내가 저 몰래 자기개발 모임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화가 났죠.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다음 주부터 일요일 토요일부터 나가라 이런 모임에 나가라. 저는 이제 너무 화가 났는데 아내하고 이렇게 싸워봐야 제가 손해더라고요. 늘 보니까 저만 손해더라고요. 밥도 좀 반찬도 이상하고 뭐 애들도 다 저한테 떠받기고 막 이렇게 돌아오는 게 저한테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제 말을 듣고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자기개발 모임에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그 책을 꼭 읽어라 했는데 이 네 번째 주에 추천 도서가 바로 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때부터 습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팔굽혀펴기 한 번을 해서 이 작가도 미국 작가인데 한 번 팔굽혀펴기를 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팔굽혀펴기 한 번 정도는 누구나 다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벼운 그런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자기별 모임에 있는 사람들하고 습관을 실천을 한 다음에 카톡으로 그 결과를 이렇게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멈추지 않고 이분들이 카톡을 보낸 것을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관리를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셀에다가 사람마다 습관마다 일자마다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다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록하면 행동하고 행동하면 삶이 변한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엑셀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또 이걸 또 월간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 참가자들에 다 또 나눠줬어요. 전체 성공률은 어떻고 네 개인별로는 어떤 성공을 하고 있고 이런 분석을 해서 제가 공유를 해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를 해서 좋긴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주말에 시간을 쏟을 수가 없었거든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TV 프로야구 보고 이러다가 보니까 아내가 이 자기개발 모임에 저를 이렇게 투입한 이유는 깨닫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줘라 이러기 위해서 이제 그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자기개발 모임에 저 몰래 이렇게 들어가게 했는데 이 엑셀 작업을 주말에 하다 보니까 18시간이 걸린 거예요. 18시간이. 근데 아이들하고 못 놀아주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참가자들이 이 시스템에다가 자기들이 본인 스스로 습관 성공 결과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지고 실패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하게끔 스스로 자각하게끔 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웹 기반이었다가 이제 최근에 안드로이드만 앱으로 지금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실천하고 있는 습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좀 놀라실 텐데 세 가지가 뭐냐면 글쓰기 두 줄이에요. 그리고 책 두 페이지 읽기, 팔굽혀펴기 5회. 이 세 가지 습관을 총 세 가지 습관을 다 하는데 하루에 9분 5초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9분 5초밖에 안 걸리는 이 작은 습관을 갖고 사람들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작고 사소한 습관을 해봐야 뭔 삶의 변화가 있겠느냐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작은 습관도 반복에 반복을 하면 제 삶에 커다란 여러분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두 줄로 이렇게 책 세 권을 출간을 했고 그 자기개발 모임에 가기 전에 제가 3년 동안 확인해 봤더니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회사를 막 옮기려고 또 관세사 시험을 보려고 이렇게 수험서 정도만 봤지 책을 읽은 것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습관 책 읽기 두 페이지 읽기를 통해서 제가 4년 동안 한 400권 이상의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CEO 평균 독서량이 1년에 34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보면 좀 1년에 한 70권 정도 제가 100권 정도 읽었으니까 많은 책을 읽은 거죠. 습관을 통해서. 그리고 팔굽혀펴기 5회가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이 5개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살을 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3주 만에 7kg를 뺐고 10주 만에 10kg을 감량을 팔굽혀펴기 하고 간헐적 다이어트도 좀 했습니다. 네,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고 근데 10kg를 빼니까 너무 이게 피골이 상접해서 네, 주름이 막 보이고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은 한 3kg 정도 더 이제 총 85에서 이제 7kg 정도 뺀 78kg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새벽 루틴 중에 하나가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타고 체중계에 몸무게를 실어서 내 몸무게가 몇 kg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팔굽혀펴기 5회로 이렇게 체중도 감량을 했지만 제가 26년 동안 피우던 담배도 끊게 됐어요. 그러면서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상을 못 받았는데 이번 회사에서 담배 끊었다고 네, 칭찬사원도 뽑히고 뭐 그 사내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인기를 막 얻고 있습니다. 사내 강사라도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저도 초반에 그랬지만 보통 사람들은 습관에 성공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미국의 통계조사 기관인 그 브레인 통계 브레인 그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새해 결심한 사람 중에 92%가 실패를 한다고 해요. 즉 92%는 실패를 하고 8%만 성공을 합니다. 이 표를 보여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92%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구나. 아, 네네. 이렇게 안도를 합니다. 안도를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92%에 속해 있더라도 제 강의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은 92%지만 8%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제 이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는 매번 이렇게 같은 곳에 넘어지는데 왜 넘어질까를 보면 제가 4년 동안 습관 코칭을 하면서 습관 초기에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까먹어서예요. 까먹어서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로 했지라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새로운 행동을 기억하는데 최소한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은 까먹게 돼 있어요, 우리 뇌가.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까먹었어요가 1등이고 아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습관을 못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습관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처음에 밑바닥에 놓고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죠. 까먹어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젠하워의 매트릭스. 네, 일의 종류를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일사분면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긴급한 일이에요. 이런 일은 여러분들이 바로 당장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사분인데 이사분면은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사분면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 물론 이렇게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려면 이때는 잠시 이런 일은 뒤로 미뤄둬라. 성공을 하고 나서 좀씩 밸런싱을 맞춰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4사분면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습관 홈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MVP가 되면 저랑 1시간 상담할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분 최근에 이제 만난 분이 여성 CEO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고객을 만나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서 외국 고객을 만나거든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리고 이런 전문 지식도 많고 한데 요리를 못하세요. 요리를 못하고 청소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분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굳이 그걸 하면서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을 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지금 최근에 다시 시작을 했지만 이 편집하고 이 자막 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그 계속 크리에이터로 기획을 유튜브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편집과 자막은 다른 사람한테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는 것들 또 이제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아웃소싱을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의 목표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사분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이게 뭐가 있을까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네, 그렇죠. 자기개발이에요. 자기개발. 네, 자기개발입니다. 독서를 한다거나 언어를 공부한다거나 체력을 증진한다거나 투자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이사분면에 정말 오랜 시간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쁘고 해도 이 시간만큼은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매몰되냐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한 일에만 매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빌 게이츠도 이제 독서 습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 스승님이었던 구본영 선생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km를 조깅 마라톤을 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2.4km나 되는 길을 산책을 매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Have a second string to your bow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ave a second string to your bow.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의 활에 두 번째 줄을 만들라는 거예요. 활은 보통 줄이 하나잖아요. 근데 활이 하나 줄이 끊어지면 쓸모가 없으니까 끊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두 번째 줄을 미리 만들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제가 숙관홈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평범한 사람이 로또나 일확천금, 유산을 받는 것 제외하고 두 번째 줄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습관 실천뿐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습관을 시작을 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저 위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뭐 독서 습관이나 새벽 기상 습관이나 마라톤 습관, 이것을 한 번에 계단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 사람들도 밟아 나갔는데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의 목표인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걸 갑자기 하려고 하는 거죠. 마라톤을 5km를 뛰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를 하는 거죠. 네, 헐리우드 영화배우 이소룡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 가지 발차기를 한 번만 연습한 사람은 네,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발차기를 만 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반복이 매우 중요한 거죠. 습관 성공 방정식,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습관 방정식인데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입니다. 매조울, 줄여서 매조울이라고 하는데 매일은 매일 100% 하루도 빠짐없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은 제가 하루 습관 3개를 하는데 총 9분 5초밖에 안 걸리듯이 목표를 작게 잡아야 돼요. 10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올바르게는 제가 만약에 목표가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다른 방향이 평양 쪽으로 방향을 열심히 달려가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습관도 올바른 전략을 통해서 실천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 책 습관의 완성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그러면 제가 저 말고 다른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 습관 전략을 갖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강사가 꾸민 직장인인데 이분의 습관이 뭐냐면 물구나무서기 5분이었어요. 하루 물구나무서기 5분. 이렇게 영상이 있긴 한데 이분이 처음에는 물구나무서기 5분을 할 때 계속 이 다리를 못 올리고 떨어져요. 올리고 하다 떨어지고 하다가 4개월 정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요가 자격증을 따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요가 강사로 활동을 요가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식이 12kg 감량에 성공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몸이었죠. 근데 이분이 목표가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습관 목록으로 뭘 정했냐면, 오늘 먹은 음식 두 줄 쓰기 라는 아주 간단한 사소한 습관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소한 습관이 점차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란 영양소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식이요법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시작은 되게 작았지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의식이 확장되고 좀 더 뭔가 새로운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관심을 갖게 되면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만에 12kg을 감량을 하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6개월 만에 12kg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분 계속 습관을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계시죠. 직장인인 50대 직장인인데 이분이 200m도 달리기를 못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10km 마라톤에 도전한 게 아니라 매주 200m씩 내가 달리는 거리를 늘리겠다 라고 습관을 잡고 결국 10km를 1시간 만에 완주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테드란 강연이 있거든요. 테드란 강연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BJ 포그 박사가 강연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강연 중에 한 남자를, 미국 중년의 남자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중년의 남자가 직업을 잃은 지 4개월째가 됐고 본제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아내가 아들 3명을 남겨놓고 집을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고 매일 술, 담배에 빠져 살았는데, 이 BJ 포그 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타이니 헤빗이라는 이런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침 운동 7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우왕좌왕하면서 아침을 준비를 했는데, 아침 운동 7분을 하기 위해서 좀 한 10분 정도 일찍 일어난 거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 7분을 하고 준비된 아침을 맞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파괴되는 것,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기 파괴의 그런 마침표를 찍게 되는 작은 시작점이 된 것이 아침 운동 7분이었다는 거죠. 네, 저도 지금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난 게 아니었고 출근하기 위해서 출근 버스에 타는기 위해서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5시 45분이었어요. 5시 45분이었는데 5분씩 줄였어요. 저는 5분, 그 다음날 5분 일찍 일어나자.
이걸 한 1년 정도 하니까 1시간 정도 줄일 수 있더라고요.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습관이 된 거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화장실로 가요. 일어나면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을 4년 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저도 떠오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돼서 그냥 자기 합리하고 자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무조건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해요. 이렇게 세수를 하면 부정적인 이 생각들도 다 같이 씻겨져 내려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커피 한 잔을 타고 체중계의 몸무게를 확인하고 제 서재로 와서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출근을 합니다. 이게 제가 계속 실천하고 있는 새벽 루틴이에요. 근데 이 새벽 루틴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정말 몸이 피곤하고 술을 마셔서 피곤한 날 잠깐 일어났다가 습관만 빨리 실천하고 다시 자는 날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절대 두 번 그런 날은 없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주 작은 습관에 힘을 쓴 제임스 클리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떤 유형,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가에 따라서 그거와 일치하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습관을 계속하다 보니까 저의 정체성이 스스로 이렇게 막 생겨난 거죠. 저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저는 매일 습관을 통해 변할 수 있다는 용기의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립이 된 거예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네, 질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활에는 지금 몇 개의 줄이 있습니까? 줄이 없어. 네. 네, 인생은 한 방에 안 바뀌죠. 네. 네, 습관 업트 하루 10분 작은 습관 3개로 여러분 삶에 작은 변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뒤는 뭐 제 프로그램인데. 한 번만 같이 보여주실래요? 땡큐 앞에 거. 어떤 거? 땡큐 앞에. 땡큐 앞에 거. 아 이거 아니고 자꾸 왜 나오지? 홍보. 아 잘못 눌렀네. 일부러 누 네, 일부러 누른 것 같아. 홈페이지 주소 이거 이제. 아니 이게 아닌데. 홈페이지 주소가 이거 앞에요.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 예, 제가 알겠습니다. 네, 안 넘어가. 네. 이거 중요하니까 계속 지금 뛰고 있어. 아 네. 의도치 않게. 요거죠? 아 네. 네 요게 좀 중요해서. 네. 아 여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메일이 G M A I L인데. 네 네. 감일.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저녁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보통 10시 반, 11시 요 사이 되는데 제가 어디에서 잠을 보충하냐면 출퇴근 버스에서 무조건 타자마자 잡니다. 아 이게 제 하나의 재능 중에 하나예요. 머리만 닿으면 바로 자요. 네 그리고 점심 시간에 저희 회사가 좋은 게 소등을 해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소등을 해서 자도 몰라요. 그래서 의자 그렇게 잠을 부족한 잠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회사를 들어갔었을 때 제가 좀 1년 만에 그만뒀거든요. 근데 뭐 물론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대기업이잖아요. 첫 번째 회사를 대기업을 갔는데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조직 문화라는 것들이 제가 인내심이 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이제 그만 나왔어요. 근데 한 번 사표 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훈련이 되면 뭐 바로 탁탁탁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 만에 탁탁탁 이렇게 이게 재미가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좀 눈높이를 낮춰서 작은 회사에 가면 자꾸 이제 전 회사하고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점도 많은데 안 좋은 거를 갖고 이제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왜 드냐면 이 회사를 그만다니고 싶어서. 자꾸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만두고 하다가 지금 회사는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아 제 실력으로 못 들어가는 되게 좋은 회사인데 한번 가보고는 싶었어요. 삼성이라는 회사에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네,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꽤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 다니고 있어서 제 스스로 네,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제가 여러 회사 중에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이거밖에 못 붙었어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네.
아, 저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 개의 회사를 골랐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때 무직 상태에서 이 회사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진짜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네. 아침에 책 읽고 글 쓰는 거 네.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단계로 넘어갔는지. 아, 처음에 습관이 제가 그 두 줄 쓰기 글쓰기 두 줄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한 달 정도 쓰면 소재가 고갈이 됩니다. 처음에 노트에다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주로 썼어요. 근데 주로 이제 상사 욕이죠. 막 뭐 이 상황에 뭐 상사를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했을까? 이 나쁜 XX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일기 형식으로 두 줄 쓰다가 보니까 한 달 되면 패턴이 다 똑같아요. 이게 똑같고 똑같은 얘기 또 쓰기가 좀 뭐해서 내가 뭐가 문제일까 봤더니 등기 없는 거예요, 머리. 머리 등기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니까 소재가 막 무궁무진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아이디어 떠오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3일 안에 행동으로 옮기라고 그랬죠. 저는 바로 핸드폰 꺼내서 거기다 메모를 해요. 단어라도 메모를 하고 시간이 되면 좀 한 길게 좀 글도 쓰고 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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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으로는 방탕하게 사신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예. 그 강의 중에 하나 딱 잡은 것은 네. 구본영 선생의 제자라고 하셨어요. 아, 꿈보 네. 꿈보 프로그램에 옛날부터 자기 개발 관심 많았던 분으로 저는 오히려 파악이 됐습니다. 아. 제가 2008년에 그때 당시가 뭐냐면 한 세 번째 회사인가를 한 달 만에 때려치고 무직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익숙한 것과의 결과이라는 책을 읽고 구현 선생님이 쓰신 그 책을 읽고 아, 구현 선생님에 대해서 막 연구를 막 찾아다니는데 꿈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가의 돈을 내고 3박 4일 동안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참가하고 나서 제가 뭔가 또 계속 이어서 했으면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냥 잠깐 뜨거워졌다가 왜냐면 제 정체성이 없었어요. 내가 뭘 되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뚜렷한 목표가 없고 남들이 뭔가 하니까 좋아 보이는 걸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끈기가 안 생기고 내 내면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겉에만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반복하는데 실행력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딱 눌렀는데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를 뽑아야 되는데 자기 개벌이라고 나왔어요. 자기 개벌. 근데 인쇄된 종이에다가 벌자를 막 두 개를 쥐고 발로 이렇게 썼어요. 다시 프린터 누르면 또 똑같이 벌로 나와요. 이걸 또 다 지워요. 그러니까 외부를 자꾸 지우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 원본 파일에 가서 내가 벌이 된 것을 발로 고쳐야 결과물도 똑바로 나오는 듯이 내면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외부 세계만 계속 쫓아다녔던 거예요. 보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지속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걸 우리 아들한테 적용을 하고 싶거든요.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근데 네. 홀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일일 관리 시스템, 뭐 이렇게 단톡, 뭔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뭐 이렇게 있는 그 자체를. 아니 네. 마지막 슬라이드, 네. 아니 실수로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 네 거기에 있는데 네, 여기 참여 제 블로그에 오시면 매달 중순쯤에 모집 공고를 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20명까지만 모집을 해요. 왜냐면 20명 넘으면 제가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최근에는 좀 마감이 좀 일찍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혼자 습관에 성공하는 8단계의 방법을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오시면 습관에 관련된 지식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라고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오시면 돈만 내버리고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아니면 책이든 이렇게 기초 지식을 쌓고 나서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시면 그만큼 스펀지처럼 확 빨아들일 수 있고 변화도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겉의 습관, 남을 네. 보이기 위한 것하고 네. 내 정체성이 변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완전 다르죠. 어떻게 정체성을 찾으셨나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아들러 심리학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1년 동안 그 작업을 내면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이
나의 정체성,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를 코칭해주는 그런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핵심만 얘기하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은 언제 결정되냐면 우리 어린 시절 7세 이전에 다 결정이 돼요. 근데 그때 부모님들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정적인 단어들 넌 안 돼, 야 너 이거 위험해, 하지마, 이런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이 이 무의식 속에 저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사라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지마,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업은 나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생각을 우리의 과거 생각은 잘못된 거거든요. 오류.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기억들이에요, 많이. 그래서 그 오류된 그 기억들을 수정을 해서 내 눈으로만 그 기억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과 마음과 귀로 그 장면을 재해석을 하면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수립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신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이 아니라 좀 이게 생소한 질문인데요. 네, 네. 아니. 저는 창을 보면 많이 졸려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네. 책을 보면 누구나 졸리십니다. 그 습관을 어떻게 하면 안 졸리고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 습관이라는 것이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다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습관의 레벨이 10이다. 전문가 최고의 습관의 힘을 쓴 그 찰스 도이그가 레벨 10이다. 라고 하면 저는 한 레벨이 한 7, 8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레벨이 0, 뭐 1 이 정도겠죠. 근데 0, 1인 분들이 마치 10인 것처럼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을 고르는 것부터 아마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책이 저도 지금 막 그 DNA 관련된 전문 서적을 읽으라고 하면 졸려요. 두 줄도 못 읽고 막 졸리고 딴짓 생각하고 막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나한테 관심 있는 책, 쉬운 책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지금 아마 읽고 계신 책이 아마 남들이 추천한 책이거나 네, 뭐 여기서 막 읽으라고 한 책이거나 뭐 이런 어려운 책, 네, 이런 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책들이 습관에 가서 너무 쉬워요. 네,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네. 그 물론 이제 책 읽는 환경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책의 난이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관심도 정말 관심 있는 책을 읽으면 재미있으면 아이들도 이제 처음엔 힘들지만 이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읽으면 바로 독서 습관을 갖출 수 있어요. 정말 힘드시면 뭐 남편분이나 아니면 지인분한테 읽어달라고 하세요. 처음에 3분의 1 정도는 읽어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읽으시면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책들의 도입부가 재미가 없거든요. 네, 처음에가 좀 재미가 없어서 그 재미있는 흥미를 끌기 위해서 남이 읽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오디오북이나 이런 걸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점차 확대하는 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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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우리 또 인사도 나누고 사인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강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가장 뜨겁게 또 반응해 주신 강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근무 날인데 휴가까지 일부러 해주셨어요. 네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도하지만 기념품을 마련했습니다. 각인 펜인데요. 네. 예, 우리 김동찬 대표님의 샵에서 왜 각인? 네, 각인. 예. 예. 앞으로 이걸로 좋은 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인 받으실 분은 저 밖에 저희가 마련을 할게요. 그래서 안내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사인 받기 전에 저희가 일단 김밥 그 식사분은 나눠주시고 저희 비시글로브 새로 오신 분하고 간단히 5분 정도 저희 원래 트러스트 팀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 비시글로브 간단히 안내 우리 전체 멤버분들도 리마인드 할 겸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너무 단톡방이 많아서 비시글로브 자기가 좀 찾아봐야 돼요. 네.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예.